이른 아침부터 출발하는 촬영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기분 좋아 보이는 김진수 PD. 아, 좋아 보이세요? 아유, 오늘 마세진수 첫 방송인데 또 아이템이 홍게라 그래가지고 아, 너무 기대돼요. 홍게 좋죠. 아, 맛있죠. 헬스에 3대 500이 있다면 진수 PD에겐 3대 육식 1200이 있습니다. 회식 참여 경력 다수, 믿을 수 있는 맛잘알 경력직 진수 PD와 함께하는 마세진수. 오늘의 주인공 홍게를 찾아 도착한 곳은 바로 강릉 주문진항입니다. 동해안의 대표하는 항구이자 강릉에서 가장 큰 항구인데요. 띄어 어민 수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신선한 해산물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홍게를 만날 수 있을지. 홍게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싱싱한 수산물들이 자꾸 눈길을 붙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거 오늘 들어온 건가? 홍게? 아니요, 어제. 어제? 홍게는 이렇게 일찍 안 들어와요. 아, 그럼 언제쯤 들어와요? 오후에. 아, 오후쯤에. 고맙습니다. 나 봐요. 어제 저녁에 들어온 거. 이게 수율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얘는 아예 그냥 살이 없는 거예요. 얘는 살이 없어서 물렁물렁한데 얘는 단단하게 돼 있어요. 네, 색깔이 다르죠. 색이 다르네요. 아니 뭐 근데 금어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6월 1일부터 그물로 잡는 게 40일 동안 금어기, 네, 그 다음에 통배로, 그 다음에 40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사장님 이거 걔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나요? 쪄서? 쪄서? 찜으로? 전통적인 방법이죠. 홍게찜. 뭐니 뭐니 해도 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찜. 찜기 사이로 맛있는 냄새에 솔솔 풍겨 나오는 이곳.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 또 홍게 찜을 그렇게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여기가 저희가 지금 홍게 무한리필 찜이고요. 저희가 직접 배를 운영해가지고, 제가 직접 배를 운영해가지고 그날그날 싱싱한 거 잡아와가지고 손님들 쪄가지고 나가는 데입니다. 그러면은 싱싱하면 뭐 나무랄 때도 없겠고, 이거 손질은 어떻게 진행해요? 저희 원래 손질 안 해주는데. 손님들이 손질하는 재미로 먹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뭐 손질을 꼭 하는 걸 뭐 보고 싶다면 제가 손질을 해드리고, 피디님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손질하는 저도 거를.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걸로. 예, 예. 저게 배워가지고 또 잘라서 먹는 맛이 있어요. 맛있는 홍게찜에는 좋은 홍게가 필수. 수조에서 싱싱한 홍게를 갓 잡아 올려보는데요. 사이즈가 홍게도 천차만별이에요. 800g, 900g 있고, 500, 600g 있고, 저희가 쓰는 거는 한 300에서 400, 300에서 5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무한리필 전용 홍게를 쓰고 있습니다. 홍게가 무한리필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찜질 준비 들어갑니다. 홍게 몸 안에 남아있는 바닷물을 제거해 준 뒤 곧바로 찜통으로 직행하는데요. 맛있는 홍게찜을 얻기 위한 인내시간 20분을 버티면 선홍빛 자태 자랑하는 홍게찜 완성입니다. 시간이 참 길어요, 생각보다. 그쵸. 잘 익은 홍게가 수북히 쌓여있는 이 맞네요. 아름다운 안상. 그나저나 이거 진수 PD 혼자 다 먹는다고요? 아, 드디어 클래식 이스터 베스트 홍게찜 완성이 됐는데 어떻게 이거 발라먹는 방법 또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드시면 돼요. 그냥 바로? 네, 바로 그냥. 제일 어려운 말이네요. 아니, 아까 좀 손질 가르쳐 그러니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손질 가르쳐주세요. 네. 아유, 시범을 한번 또 제가 봐야지. 아, 참. 알았어요.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요. 네. 이게 손질하는 거. 네. 다리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대로 자르고. 자르고 쭉. 쭉. 자르고 쭉? 양쪽으로 쭉. 다 자르면 이렇게 되면 아, 제 시간 보니 이렇게 딱 요거 포크로 이렇게 저 시간이 제일 안 달라더라고요. 얼른 먹고 싶어지는 드시면 어, 맛있겠어.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맛있다. 맛있죠. 이게 진짜 좀 짠맛이 다른 데서 무한리필집 가보면은 좀 짠맛이 강한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잡아서 금방 쪄서 그런지 그쵸. 단맛이 엄청 강하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네. 홍게가 진짜 왠지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린이들 물이 없어 보이죠? 왠지 네 대게보다
홍게를 더 애들 좋아해 주세요. 이 모든 건 게딱지의 밥을 먹기 위한 빅픽처. 아낌없이 모두 넣고 비벼주면 비린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이랑 어린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날치알의 튀는 식감과 저게 정말 먹고 싶어요. 쫀득쫀득한 이 게살의 향연이 정말 감탄을 부르는 맛입니다. 클래식은 영원하게 홍게! 그 첫 번째 맛의 진수, 홍게 본연의 부드러운 속살을 즐길 수 있는 홍게 찜이었습니다. 진수 PD가 찾아간 다음 장소, 섬석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남항진 해변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해변, 남항진 해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첫 촬영인데 개도 먹고 멋있는 해변도 보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템은 리포터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좀 가시죠. 네, 이래야죠. 가시죠. 두 번째 홍게 맛의 진수를 찾아 도착한 이곳. 근데 계단이 뜯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같아요. 아까랑은 상호 다르죠. 네. 와, 여기는 무슨 분위기가 거의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게 먹는 데가 좀 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작가님? 아니요, 파스타에 들어갈 것 같은. 아닌가? 제가 구성을 했는데 메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홍게로 정했는데 제가 설마 홍게집도 아닌데 이곳을 정했을 리가요. 아, 그러면은 메뉴판에 직접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익숙한 목소리인데요? 작가님이 네, 작가님. 하셔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 그러면은 홍게 들어간 거를 세 개를 다 시켜요.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홍게 바질 크림 파스타 하나하고 맞네요, 파스타. 홍게 팝커리 하나하고 그러네요. 홍게 토마토 칠리. 사장님 여기 주문이요. 이거 또 다 시킨다고요. 홍게 맛의 진수 우와. 두 번째 바로 퓨전의 맛입니다. 예전에 신혼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태국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팝콘 커리라고 맛있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이제 머드 크랩 뭐 이런 크랩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할련이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홍게가 또 제가 집이 강릉이다 보니까 네. 이제 홍게가 있더라고요. 태국의 팝콘 커리, 커리하고 홍게하고 이제 접목을 하게 된 거죠. 보시죠. 양파, 홍피망, 청피망에 기름을 두르고 간마늘 넣고 이제 간마늘의 알싸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좀 볶아주는 거죠. 볶다가 거기다가 이제 크림 소스를 넣고 면을 넣고 바질 파우더를 살짝 넣습니다. 그래서 끓이다가 파마산 치즈가루로 이제 농도를 맞춰서 이제 홍게 위에다가 레시피를 아낌없이 대걸리 하시죠? 진짜 너무 상세하게 거기에 매콤함을 더한 홍게, 토마토, 칠리까지 더해주면 강릉의 재료로 꾸며진 동서양의 특별한 만남 완성입니다. 아, 배고프네요. 참 잘 드세요. 네. 이 특유의 향, 탈의 특유의 향도 있고 게, 게살 그 쫀득쫀득함 그런 것도 같이 묻어나가지고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정말 깔끔한 카레다. 게딱지 안에 있는 장의 고소한 맛과 바질 특유의 화한 맛이 어울리면서 처음 먹어보는데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맛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확실히 요거 매운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싫어할 수가 없는 그런 매운맛이고 매콤한데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니까 단맛이 끝에 남아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 걔만 안 보이면 진짜 먹고 싶어. 홍게 그 두 번째 맛의 진수, 이색적인 조화의 퓨전 홍게 3인방이었습니다. 클래식한 맛의 강자 홍게 찜부터 동서양을 넘나드는 특별한 맛 퓨전 홍게 요리까지 봄바다의 붉은 맛 홍게 맛의 진수 클리어입니다.